반갑습니다, 동물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몰디브, 모히또, 유럽. 저는 개인적으로 섬이나 미지의 땅을 궁금하고 나중에 꼭 미지의 땅을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지의 땅을 얘기하겠습니다. 북한이지. 딱 이렇게 떠오르지만 대한민국 살면서 대한민국에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못 가본 미지의 땅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고요? 저같이 이런 탈북자들은 꼭 한국에 오자마자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감자탕집? 감자 맛있죠. 햄버거집? 햄버거. 모짜렐라 치즈 너무 맛있어. 치즈 도장 너무 맛있어요. 하지만 꼭 가봐야 할 곳이 바로 국정원입니다. 이거는 좋고 싫고 필요 없고 누나도 가야 합니다. 가야 말아야 되나? 가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국정원 하면 뭐가 떠올리시나요? 고문이 떠올리시나요? 감금? 아니면 폭행? 여러분의 국정원 하면 각자의 생각과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받거나 아니면 생각했거나 떠오르는 이미지를 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동우, 언제 탈북했나? 저는 몇 년도에 누구랑 탈북했습니다. 탈북한 동기가 뭐냐? 일부가 뭐야? 말 좀 제대로 알아! 북한에서 제가 배가 고파서 나왔고요. 특별한 동기는 그런 계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냥 배가 고파서 넘어왔습니다. 그 강은 무슨 강을 건넜어? 여름이야 겨울이야? 그 두만강을 건넜고요.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렸을 때 뛰어와서 건너왔습니다. 나이랑 이름을 얘기하고 근데 그 머리는 왜 그래? 이름은 탱고고요. 나이는 유튜버입니다. 머리는 두만강 건너다가 벼락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장난하나 갓나새끼야! 살려주시나요? 혹시 여러분 이런 이미지나 이런 걸 예상하거나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오해 있습니다. 일단 국정원은 굉장히 젠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키가 엄청 크고 잘생겼고 운동도 잘합니다. 그 형님들이 늘 저랑 동행하면서 같이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간식도 먹고 더 나가서 쇼핑도 합니다. 그리고 지원할 때 되게 억압되거나 화를 내거나 그게 무서운 분위기 아니라 되게 이렇게 밝은 테이블에서 친절하게 그러면 저도 거짓말 안 하고 정확히 또박또박 얘기를 하면 이게 맞는지 거짓인지 진실 여부를 판단하고 그리고 뭐 짧게는 1, 2개월 길게는 3, 4개월 동안 조사를 합니다. 그거가 조사돼서 아, 이 사람은 안전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괜찮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확실하게 꼼꼼하게 조사하고 또 조사하면 거기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정원 하면 여러분들이 막 무섭거나 정말 막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갔던 저 경험과 저 생각은 저 기억은 예, 나름 재밌고 나름 추억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국정원 그 밥이 그립습니다. 왜냐면 국정원 지역볶음이 정말 정말 더럽게 맛있거든요.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국정원 말고 미지의 섬 이런 거 한번 떠나서 좋은 추억과 좋은 경험을 남기고 어떨까요? 저는 꼭 무인도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즐겁고 건강한 여행 삶을 위하여 안녕!